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작업인데 한옥이에요. 한옥이고 네, 한옥 중에서 도면이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네, 얼마 전에 제가 좀 작업을 하면서 연습도 좀 한번 했었고요.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덕수궁에 네, 그중에서도 서거당 요걸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사실 뭐 한옥은 어려운 거는 아주 극단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밑에 하단은 되게 쉬워요. 뭐 창문 만들고 이런 문 같은 거 이런 건다 이제 규칙적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게 좀 어려워요. 뭐냐면 이 하단에 이 구조 있죠. 그리고 상단에 기와를 얻는 것. 두 가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곡선이 이제 3차원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 곡선이 3차원 곡선이에요. 그리고 뭐 3차원 곡선이라고 하면 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게 이제 도면이고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가면 덕수궁 검색해 보시면 PDF 파일로 도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정리해 놨다기보다는 수리 보고한 도면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이 내용을 발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3차원 곡선이라고 하면 이제 정면에서 보면 2차원 곡선은 XY로 변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위쪽에서 바라봐도 이게 어떻게 돼요? 또 꺾이죠. 그러니까 두번 비틀어진 곡선이에요. 그래서 직접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거 두 개는 한번 꺾였으니까 1차원 곡선. 네. 이런 곡선은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3차원 곡선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아이고, 잘못 찍혔네요. 자, 어떻게 됐냐면, 네. 이렇게 돼 있는 곡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 위로 올라갔으니까 3차원 곡선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1차원 곡선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네, 그냥. 뭐, 3차원 곡선이라는 정확하게 어디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그래서, 저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옛날 건물이라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거든요. 네. 뭐, 우리는 이 현대 건물처럼 막 아주 유기적이게 만들었다던가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지붕 곡면, 예, 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일단 워밍업 차원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간단한 이 아래층에 있는 기둥과 그다음에 이런 네, 문 그리고 여기 이런 부재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한번 일단 워밍업을 좀 한번 해보고 구조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옥의 구조를 좀잘 이해를 해야 이 상단의 곡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기와도 만들어 볼게요. 요거 숫키와 암키와라고 하나요? 뭐 숫키와 암키와 네, 그렇게 얘기하죠. 기와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일단, 부재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도면 정리는 좀 한번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도면 정리 부제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면은 제가 PDF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는 이 도면을 제가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갖다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애들인데, 자, 얘네들은 당연히 스케일이 지금 저마다 다르죠. 얘하고 얘도 스케일 다르고, 사람 크기에 비해서 이제 도면도 좀 많이 작고, 그래서 이제 도면의 실제 크기를, 일단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면에서 크기가 나온 부분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도면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크기를 만들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숫자들 있죠? 뭐 2760 이런 숫자들은 좀 무시하고 지금 2760이면 2800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거 복원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고 한옥을 어떻게 그려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또 그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뒤에 있는 숫자까지 너무 정확하게 그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이제 완벽하게 뭐 정확히 그리지 않는다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명 같은 건데, 한옥이다 보니까 이 과거 아주 옛날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거 이제 잘 찾아보면 수치들이 많이 달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거 기와 올라간 이런 각도나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내기둥이가 다 달라요. 보시면 도면들 잘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수치가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도 있었을 거고 또 계속 유지보수 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아주 그 도면의 이런 기둥 간격 같은 것도 실제로 보면 다 다릅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도면을 참고를 하되 도면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그리기는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좀 그런 부분은 너무 이제 내용만 어렵고 실제로 스케치업 연습하고 만드는 데는 크게 뭐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꼭 도면하고 맞춰서 그린다는 게. 그래서 좀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의 치수를 이제 보니까 대략 이 내용들을 볼게요. 봤더니 지금 상단에 이 X2부터 X8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표현된 게 지금 여기 X2, X8까지 있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16,56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2760, 이렇게 돼 있죠? 2760.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선, 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하고, 얘하고, 지금 같은 이 X2들이 나와 있는 애들을 다 찾아서, 다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자, 우선 얘 먼저 할게요. 얘를 마우스 클릭해서 일단 익스플로드 한번 합니다. 얘가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그룹 상태가 아니고 이미지라는 상태예요. 이미지라는 상태. 그래서 얘를 일단 익스플로드 합니다. 익스플로드 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그룹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그룹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면이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X2에서 X8까지가, 16,560인데, 제가 아까 이거 2760이라고 안 하고, 2800으로 하자고 했어요. 2800으로. 네, 2800.
1800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길이가, 자, 2800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예, 2800 곱하기 6이죠. 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6800이 나와요. 16800.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테이프 메저 툴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확할 순 없지만, 가운데를 찍습니다. 가운데 찍고, 자, 이걸 그대로 가서, 자, 여기까지. 자, 여기 클릭하고, 입력을 16,800. 이렇게 눌러주면, 리사이즈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실제 크기가 돼요. 그래서 그룹 바깥에 나와서, 아까 대략 찍었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연필로 그냥 그릴게요. 길이로. 대충, 여기서 길이가 어디까지 갔죠? 여기까지. 대충 보니까 이 길이 몇이 나왔냐면, 네, 16,795죠. 예, 5mm 차이니까, 뭐, 이 정도면 거의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X2에서 X8까지는 네, 16800이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하죠? 마우스, 익스플로드, 다시 그룹입니다. 그룹을 꼭 하고 더블 클릭하고 그룹 안에 들어가서 테이프 메저 툴로 네, 여기서부터 가운데쯤 클릭 X8까지 여기서 16800 그러면 보시면 자, 여기 이 부분이 여기겠죠 여기 대략 그러면은 거의 예 거의 똑같죠 상단에 그래서 이렇게 올려둘게요 자 그러면 얘는 네 얘는 지금 이쪽이 안 보이니까 얘도 익스플로드 그룹 테이블로 클릭 클릭 1680 리사이즈 해주고 보면 네, 정리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니까 일단 크기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표시가 X2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얘도 익스플로드의 단면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룹 네, 여기서 까지죠. 16800.
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옆면, 네, 사이드. 네, 사이드의 값들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사이드 값. 자, 여기서, 지금 상단에 여기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 두 개가 지금 3650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3650이 있죠, 이 수치가. 근데 여기에 3650을 입력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한번 실제로 길이를 한번 대략 봅시다. 여기 찍어서, 네, 여기를 찍어보면, 대략 이 길이가 3709 나오는데, 우리 그냥 3700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마우스 클릭, 익스플로드, 다시 그룹,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줄자로, 여기 찍고, 여기를 찍어요. 그리고, 3700, 엔터, 엔터. 그러면 이제 옆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도, 익스플로드. 다시 그룹. 자, Y2에서 Y4. 네. 이게 37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들어가서 요거죠. Y4에서 Y2는 2죠. 3700.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도면이 측면, 그다음에 단면도 다 나왔고, 얘네들은, 네, 이건, 자,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도, 지금 치수 잰게 여기 끝에서, 여기 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 끝에서 라인으로,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자, 17200까지 하면 되겠죠? 17200. 얘를 사실 뭐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라인이 있기 때문에. 하고 다시 그룹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찍고 여기까지 해서 17200. 네, 이렇게 해서 대략 여기다가 맞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커져도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대충 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시 놓고, 자, 문, 뭐, 창문, 뭐, 이런 건데, 얘들은, 리사이즈보다는 하면서, 네, 하면서, 크기를 대략 맞춰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모양만 확인하려고 불러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요. 지금 보니까 대략 지금 다 있는데 평면도가 없어요. 평면도. 평면도를 하나 더 가져와서 다시 한번 스케일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네,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네, X2, X8 여기 있죠? 그래서 익스플로드 한번 하고 다시 그룹 들어가서 찍고 1680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를 기준으로 도면들을 이제 배치를 해볼게요. 자, 하는데 도면들이 겹쳐 있으니까 네, 엑스레이로 한번 해볼게요. 엑스레이 스타일. 그다음에 자, 기준을 잡을 건데, 이상, 일단, 자, 툴로 이 포인트를 찍고, 네, 오리진점을 여기다가 둘게요. 자, 기둥, 안쪽 기둥. 네, 안쪽 기둥인데, 여기 센터로 할게요. 센터로 해서 무브 툴로 여기 중앙 해서 잡아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네, 중앙을 잡아서 맞추면 되겠죠. 이미지 도면이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할수 있을 뿐이지 완벽하게 똑같이는 할수 없어요. 오차가 생기니까. 자, 얘도 대략 맞춰주고. 네, 이렇게 움직이실 때도 쉬프트를 누르거나 아니면 화살표 키. 쉬프트를 누르시는 게 낫겠네요. 쉬프트 누르고 고정되면 네, 오리진점에다가 맞춰주시면 중앙으로 가겠죠? 자, 일단 얘는 자꾸 귀찮 맞추면 좀 힘드니까 여기다 놓고 얘를 맞출게요. 클릭, 쉬프트, 오리진점. 네. 지금, 네. 예, 여기 지금 이 부분하고 위에, 예, 상부, 그러니까 2층, 그다음에 1층의 지붕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잘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 됐죠? 그다음에 이제 옆면, 사이드죠? 사이드는 자, 얘를 세울까요? 네, 세워볼게요. 세우는데 네, 밑면이 중요하겠죠. 어디를 밑면으로 할 것이냐. 제일 밑면. 지금 보면
이 부분을 가장 밑면으로 할게요. 여기. 여기죠, 여기. 자, 여기. 자, 라인 그릴 때도 Shift 누르면 직선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얘도 대략 그러면 네,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 부분이 섹션이니까 여기서 연장선을 해보면 대략 네, 여기 요 포인트죠. 여기 약간 한이 정도 오차. 네, 여기 얼마나 되나요? 한 7cm 정도 오차가 있긴 하네요. 네, 뭐이 정도면 네, 나쁘지 않습니다. 살짝 키워도 되고요. 이렇게. 얘도 제가 아까 잡은 게 여기였으니까 한번 섹션 한번 볼게요. 잡고. 얘는 이제 측면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끝에가 지금 여기 맞으면 안 되죠, 당연히. 이 끝은 가보면, 네, 여기에 맞아야죠, 여기. 근데 지금 살짝 좀 낮네요. 또 얘도 오히려 살짝 조금 네 조금만 더 펴줄게요. 네, 그러니까 대략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네 거의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 단면 다 맞췄고요. 일단 도면은 다 눕혀져 있는데, 얘도 이렇게 해서 그룹 해놓고, 얘도 네, 아까 여기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고, 네,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제가 단축키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거의 뭐 기본적인 단축키 쓰는 거니까 그룹은 컨트롤 G를 쓰고 있어요, 제가. 예, 네, 그건 제가 다 지정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갑자기 뭔가 그룹이 되면 마우스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키 캡처하는 이걸 지금 캡션을 켰습니다. 네, 프로.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평면에 맞춰서 도면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은 좀 세워 놓을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드래그해서 네, 90도 입력을 해주고요. 얘는 천정 만들 때쓸 거니까 얘네 두 개는 위쪽에다 놔주고, 자, 얘를 앞으로 조금 당겨서 여기까지 일단 놓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오는데 이 축을 기준으로 세워주고 90도. 그다음에 이렇게 또 틀어줘야겠죠? 자, 여기서도 자, 이
도면에 보시면 지금 기둥을 보면 이 기둥은 당연히 얘가 이렇게 돌면 안 되고 반대로 이렇게 돼야겠죠? 네, 저는 지금 이걸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대략 모양을 좀잘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도면 꼼꼼하게 보시면서 보시고 잘 모르면 아까 제가 네이버 지도거든요. 네이버 지도 가셔서 덕수궁의 이 서거당에 찾아가셔서 거리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가보면 안에도 내부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내부까지 다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 2층까지 있어요. 보시면 여기 2층. 네, 그래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 이제 이런 게 구조들이 다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포인트를 대략 이쯤에서 저는 지금 그축그 라인에 뭐냐면 그 디스플레이 크로스헤어스를 체크를 해가지고 요거 드로잉에 요 라인이 보이죠. 그래서 대충 이 중심축, 이 중심축에서 클릭해서 무브 툴로 클릭해서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서 여기다가 잠깐 맞춰놓고 쭉 뒤로 빼볼게요. 그러면 이제 대략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부분이겠죠? 대충 중심이 찍고 오리진 포인트 찍어주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정렬이 돼요. 그쵸? 이렇게 정렬이 되고 얘는 대략 여기 같은데 그룹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참고할 만한 도면들은 어느 정도 배치를 한것 같아요. 네, 천정 부분은 지붕 부분은 나중에 좀할 거니까 일단 여기다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하면 도면 배치는 대충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좀 긴 시간이었는데, 네, 앞부분은 좀 반복되는 내용이 좀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해보셨다 그러면 아마 한 1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구조도 파악하시면서 도면 배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일단은 네, 도면 정리하는 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기둥이라던가 문 이런 부재들 진행하는 걸로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